하나, 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호단 니쿠. 저는 한국에 사는 김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 미국 예능 혹은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저는 드라마를 가끔 봤는데 요새 한국 드라마를 좀 더 많이 보고 예능과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한 편을 다 본 적은 없는데 막 미국은 막 예능이 이름이 막 무슨 쇼, 누구누구 쇼, 뭐 제이미 누구 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짤막짤막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 토크쇼 같은 거 네. 그것도 예능이죠. 한국이나 외국 예능 중에 막 커플끼리 예능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우결 이런 거 아니에요? 하트 시그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네 들어봤어요. 아니면 그 소개팅 같은 거 한번 봤는데 예능에서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보통 어떤 예능 선호해요 사람들이? 말하면서 뭐가 재밌는 말을 하는 거 되게 재밌는 토크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미국 예능의 핫한 영상들을 같이 시청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야기했어요. 아? 제가 아 이런 거요? 미국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거의 안 나와 이런 거. 아니 이거는 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네. 19금이요? 아 진짜요? 아 그러지 마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아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요? 같이 섬에 이제 갇혀서 사는 내용인데. 아 그래서 러브 아일랜드. 아 어, 진짜? 어, 저는 놀랐어요. 섬에 같이 모여서 커플이 탄생을 해요. 중간에 방해꾼도 막 등장하고. 아 진짜요? 나중에 투표를 해서 가장 안 어울리는 커플이 탈락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있어요. 소개팅 한국에 아까 전에 말하시는 거 약간 좀 비슷해요. 짱이요? 어,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솔직히 인정하시죠. 네. 진짜 이거는 동의가 제가 유명해지는. 저도 저 미성년자. 저는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이런 거 안 돼요. 보자마자 미국이다. 그런 이미지가. 역시 다르구나. 아 근데 저게 진짜 진심이에요. 각본이에요. 진심이라면 무조건 저희 나라에서 컷. 이란의 커플 예능 같은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수준이 이런 수준 아니에요. 보통 여자 남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둘 다 연예인이면 이렇게 와서 토키숑 같은 거 많이 하고 아니면 방송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아니에요. 이런 게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란에는 어, 이건 한국도 한국도 없는데 이런 이거 나중에 나오잖아요. 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어? 어? 오, 아, 약간 뭐, 한국이랑 이거는 약간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한국은 단순 재미잖아요. 네. 재미. 아까랑 다른 남자죠? 아니, 아 진짜요? 난 이게 예능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데,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아. 두 번째는 투아시라고 넷플릭스에서 2020년에 되게 유명했었던 그런 예능이에요. 똑같았어요. 네. 넷플릭스에 나는. 아 진짜 넷플릭스에 나와요? 저는 아직 만으로 18살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24살인데 조금 많이 놀라 이런 거를 한국에서 익숙하지 많이 안 봐서 익숙하지 않아요. 이란에서도 많이 안 보고. 아, 그 갈아탄 거. 저도 네. 그거 처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게 TV에 나오는 거 예능으로 나오는 거 아, 어떻게 복숭아를 얹는데 어떻게 복숭아를 담는 거를 어떻게 그 내보내는지. 되게 자극적인 아, 그런 내용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중간에 막 스킨십 같은 걸 하면 탈할 수 있는 상금에서 깎여요 전부. 아~ 예를 들어서 손잡으면 아~ 뭐 얼마 깎이고. 아마 다 마지막까지 돈이 없는데. 아 근데 그 구성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돈을 걸고 너의 이거를 참을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능을 참여하는 분들은 돈보다는 여자 때문에 남자는 여자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돈이랑 상관없이 아, 네. 한국에서는 그런 예능
예능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죠? 예를 들어서 그거까지 예능에서요? 그거까지 아까 그거 보여 그래 그 과자 네. 빼빼로 네 이렇게 하는 거 여쭘 왔을 때 이제 딱 끊고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네 그거까지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 이란에서는 그 정도 아니고 좀 더 낮은 거. 아 진짜요? 네, 이란에서는 스킨십 아예 안 돼서 아 그게? 네, 그게 엄격... 예능으로도 안 나오고 드라마도 안 나오고 스킨십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아 좀 신기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자 남자가 결혼했는데 어떤 장면에서 애기 나오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그런 그거를 안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약간 스킨십 아예 안 하는 거. 아 이번 거 좀 재미있습니다. 네.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벽하나 사이에 아 나쁘네. 아, 이 사람들 연예인이 아닌 거죠? 일반인인 거죠? 네? 갑자기 물사대기를 들었나? 이런 것까지도 팀에 나와요? 우리나라였으면 당연히 큰일 나겠죠? 큰일 나나? 예능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재미를 위해서 그랬으면 삐 소리를 했었는데 만약에 진짜 막 그런 거였다 그럼 많이 잘랐겠죠? 우리나라는 욕 수준 아니지만 가끔 나쁜 거를 하는 가끔 그런 MC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커트 안 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막 이거 왜 보여줬다고 하면은 그분을 잘라요. 그 다 욕이었어요. 네, 너무 욕만 기억이 다 생생해가지고 놀랐어요 많이. 진짜 물도 아니고 주스나 칵테일 이런 거 있어요. 아 진짜요? 나쁘네. 10일 동안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해요. 그 다음 날에 얼굴을 보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누가 한 번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말이 좀 안 돼요. 누가 얼굴 안 보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신경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는 말고 그냥 친구 사이면은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좀 말이 되는데 프로포즈까지는 결혼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복잡했어요. 나빴네, 제시카. 제시카. 아니 이건 장난이고요. 싸우는 장면 한국에서도 나오나요? 나오죠. 싸우는 거는 나와요. 막 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것만 봐도 나오잖아요. 연습생들끼리 싸우고. 싸우는 거는 어디나 나오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수위가 센 거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게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둘 다 수준이 높은 나고 생각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놀랐어요. 다음에 저희 나라였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저도 이란에서도 못 봤고 한국에서도 못 봐서 이런 쇼는 사실 인기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면 되게 복잡했어요. 약간 스트레스가 많고 조금 자극적이고 그런 게 저는 사실 저는 안 좋아요. 되게 순수하신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아 진짜요? 오늘은 미국의 핫한 예능 영상을 같이 시청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